안녕하세요. 테니스 팩토리입니다. 테니스 선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소개할 선수는 바로 아시겠죠? 라파엘 나달입니다. 저랑 동갑내기인 나달은 과연 어떤 선수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필을 보시면 나달은 86년생입니다. 스페인 출신이고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죠. 현 테니스계의 빅3 중 한 명이자 엄청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기록들은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독특한 점은 여기 보시면 왼손 양손 백핸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달은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나달이 왼손잡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달이 처음 테니스를 시작했을 때 양손 포핸드를 쳤다고 합니다. 양손 포핸드를 쳤는데 코치이자 삼촌이었던 토니 나달이 야, 누가 양손으로 포핸드를 치냐 한 손으로 쳐라 라고 했는데 그때 나달이 왼손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달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나달이 찍었던 다큐를 보시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왼손으로 플레이할 걸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큐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못 믿겠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자기의 주 사용손인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세계의 탑 클래스 선수가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자, 커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성적은 966승 196패 뭐 승률이 뭐 거의 80%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통상 상금이 1억 1517만 달러. 이거 하나로 하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참고로 상금 랭킹 1위는 노박 조코비치고 2위가 페더러 그리고 3위가 나달입니다. 그리고 그랜드슬램 대회 우승 19회 페더러가 20회로 지금 1위고 나달이 지금 2위입니다. 자, 이 그랜드슬램을 보시면 이 호주 오픈, 윔블던, US 오픈은 다른 빅3랑 거의 비슷하게 우승을 했는데 이 프랑스 오픈만큼은 와 우승 10위에 압도적입니다. 다시 이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올해 19년까지 여기 보시면 쭉 나달이 다 거의 다 우승했죠. 저는 이 표를 보면 너무 아까운 게 요 2006년, 2007년을 보시면 이 페더러가 다 준우승을 했거든요. 준우승을 했는데 하, 이때 나머지 오픈은 다 우승을 했어요. 이때 이 프랑스 오픈만 이 나달을 이겼으면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최초의 선수가 됐을 텐데 아,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게 아, 나달 형 좀 봐주면 여기 좋았을 텐데 이 페더러하고도 친할 텐데 좀 이렇게 좀 밀어주고 하, 그럴 수 없었나? 자, 그리고 나달이 2008년도에는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단식 금메달을 따면서 골든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 골든슬램이 어떤 타이틀이냐? 테니스 역사상 남자 선수는 단 2명, 그리고 여자 선수까지 하면 4명밖에 얻지 못한 타이틀입니다. 남자 선수는 나달하고 안드레 에거시, 그리고 여자 선수는 슈테피 그라퍼하고 세레나 윌리엄스. 이렇게 총 4명밖에 못 딴 타이틀이죠. 자, 그러면 나달이 왜 이렇게 클레이 코트에서 강할까? 자, 전문가들이 분석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예요. 또 이거 말 안 해놓으면은 또 뭐 네가 뭐 테니스를 얼마나 잘 알길래 뭐 아니면 얼마나 잘 치길래 나달을 분석하냐 또 이러실까봐 미리 말씀해두는 건데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나달이 뭐 서브나 포핸드, 발리, 백핸드 뭐 이런 게 능력치가 뭐 다 뛰어나죠. 엄청 뛰어난데 유독 클레이 코트에서 강한 이유는 첫 번째 강인한 체력. 클레이 코트는 매우 미끄럽고 이 슬라이딩 테크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클레이 코트에서는 이제 5세트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달은 일단 발도 빠르고 이게 5세트인데 이게 5세트인지 1세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아마 나달이 클레이 코트의 지배자가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어마어마한 RPM과 엄청난 각도의 스트로크입니다. 나달은 풀 웨스턴 그립을 잡고 라켓을 이 머리 위로 돌려치는 그런 리버스 포핸드를 주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스 포핸드를 보시면 요런 거 머리 위로 라켓 이거 많이 보셨죠? 나달이 하는 거. 페더러나 뭐 조코비치 이런 선수들은 하기도 하는데 잘안 하는데 나달은 뭐 항상 포핸드 칠때 이렇게 확 휘어 감아요. 이게 보기만 해도 탑 스핀이 엄청 많이 걸리게 생겼죠. 이렇게 탑 스핀을 확 걸면은 이제 장점이 바로 마그누스 효과로 인해 나갈 것 같으면서도 뚝 떨어지는 볼. 그런 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마그누스 효과가 뭐냐? 자, 요거 보시면 볼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회전이 되면은 이 바람의 흐름이 아래쪽은 빠르고 위쪽은 느리다고 합니다. 느리게 가면 여기 압력이 빠른 쪽은 약하고 느린 쪽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비행기의 양력하고 좀 비슷하죠. 아무튼 이렇게 양력 차이로 발생하는 압 때문에 볼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RPM이 크면 클수록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차이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자, 일반 프로 선수들의 RPM이 2500에서 3000 초반대인데 나달은 평균이 무려 3500에서 3700이라고 합니다. 스핀이 강한 공을 받아칠 때 이렇게 스핀을 죽여서 역 스핀을 걸어줘야 되는데 나보다 강한 스핀의 공이 오니까 이게 범실이 나기 쉽고 받아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클레이 코트 특성상 바운드가 하드 코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스핀량이 남들보다 한10% 이상 되는 나달의 볼을 받으려면은 타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점이 높으면 리턴 위치가 자연스럽게 뒤로 가게 되죠. 리턴 위치가 뒤에 있는데 또 나달의 그 스트로크 각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좌우로 흔들다가 코트 밖으로 몰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나달은 상대방이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뭐 드롭샷을 치던 아니면 반대쪽으로 빼던 아니면 역동작을 걸던 쉽게 포인트를 딸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공에는 이제 한손 백핸드가 좀 약간 불리하잖아요. 한손 백핸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페더러 형님.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페더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달에게 상대 전적이 밀린다고 합니다. 페더러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와, 나달이 지금 24대 16으로 나달이 훨씬 우위에 있죠. 근데 이 24대 16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클레이 코트에서는 무려 6번을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페더러가. 이러한 나달의 플레이 스타일과 그 장점들이 클레이 코트에서 강한 이유지 않을까요? 자, 나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제가 시작 부분에 했던 제스처. 요거. 바로 루틴 이야기입니다. 나달은 징크스가 많기로 유명한 선수라 독특한 버릇이 몇개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텐데 바로 서브 루틴입니다. 이러한 서브 루틴은 샷 클락 제도로 인해 아슬아슬했던 경우도 몇번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선안 밟기와 선을 오른발부터 넘어가기 그리고 물병 정리하기 이런 루틴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루틴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always one important thing in this life is if things are working, don't change it. If things are not working, change it. The bottles have been working very, very well during all my career. 자, 그러면 나달의 스폰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달도 페더러만큼 엄청난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나달의 스폰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바볼랏, 나이키 뭐 이런 스폰서들이 있고, 뭐 따로 뭐 기아, 그리고 뭐 리차드 밀, 뭐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 뭐 이런 엄청난 스폰서들이 있는데, 요 리차드 밀이라는 이 회사는 고가의 시계 브랜드 회사입니다. US 오픈에서도 착용한 걸 제가 봤는데요. 보시면은 요 시계. 나달이 테니스 시합에, 이렇게 격렬한 운동 시합에 이 시계를 차고 나오는 거 보면 이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 시계는 기계식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티타늄 합금 소재로 제작돼서 무게가 무려 19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g이면 뭐 아대 정도 무게? 그렇게 가벼운 시계인데 가격이 무려 한화로 9억 원 정도 하는 시계라고 하네요. 지금 많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 YG의 양현석 대표도 차고 있는 시계인데 저도 하나. 자, 그리고 아까 스폰서를 다시 보시면 요 기아차. 기아차가 여기 껴 있는데 나달이 바로 기아차의 홍보 대사입니다. 아니, 나달 정도의 선수면 뭐 벤츠나 BMW, 폭스바겐 이런 더 유명한 자동차 계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기아차랑 계약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4년 나달이 17살 꼬맹이 시절 때 당시 메이저 대회 4강도 진출해 본 적이 없고 세계 50위권인 나달에게 그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본 기아 자동차에서 메인 스폰서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때는 나달이 뭐 관심을 받기 전이고 그렇다 할 스폰서가 없는 나달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나달의 가능성을 캐치해낸 그 기아 자동차 관계자는 최소 테니스 동호회 근배부 이상. 그거 아니면 그렇게 뭐 캐치해낼 수가 없죠. 선출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뭔 개소리야? 원래는 2015년이 계약 만기지만 5년 더 연장해서 2020년까지 스폰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달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기아 자동차와 이런 좋은 관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자, 테니스 선수 이야기 두 번째 나달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